장민호, 영탁, 김희재, 이찬원, 정동원이 미스터트롯3를 위해 뭉쳤다. 23일 TV조선 측은 미스터트롯 시즌1의 5형제 장민호, 영탁, 김희재, 이찬원, 정동원이 미스터트롯3 마스터로 합류한다 라고 밝혔다. 이로써 미스터트롯3 역대급 마스터 변화에 그 첫 번째 명단이 공개돼 예비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상승시킨다. 2020년 미스터트롯 첫 번째 시즌에서 최종 탑7에 오르며 대한민국 트로트를 대표하는 스타로 거듭난 5명이 미스터트롯3를 위해 의기투합한다. 이들은 미스터트롯, 미스트로트 시리즈에 마스터로 각각 출연한 적은 있으나 5명이 모두 한자리에서 함께 심사하는 것은 미스트롯2 이후 처음이다. 미스터트롯 시즌1 5인방은 경연이 끝난 이후 지금까지 트롯 예능계에서 종횡무진하며 톱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랑의 콜센터 종영 이후 이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았기에 이번 동반 마스터 합류는 미스터트롯3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높인다. 무엇보다 미스터트롯 1 5인방의 동반 마스터 합류로 미스터트롯3는 원조 트롯 명가로서 정통성을 확보하게 됐다. 미스터트롯, 미스트롯 시리즈가 배출한 국민 스타들과 함께 대한민국 트롯 명가의 명맥을 이어갈 트롯스타의 산실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된 셈. 달라진 미스터트롯3 심사 방식과 함께 이들 마스터가 보여줄 새로운 심사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지금까지 미스터트롯, 미스트롯 시리즈에 계속해서 마스터로 참여해온 맏형 장민호는 이번에는 특별히 동생들과 함께해 더욱 즐겁고 든든하다. 막내 동원이까지 엄연한 선배 가수로 자리 잡은 5인방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앞서 미스터트롯3는 달라진 심사 방식을 예고하며 마스터에도 변화가 있다고 밝혔던 바 미스터트롯 원장민호, 영탁, 김희재, 이찬원, 정동원 합류에 이어 계속해서 새로운 마스터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미스터트롯3는 트로트 신드롬을 일으킨 대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이명웅, 안성훈을 잇는 세 번째 트롯 황제 탄생을 예고한다. 연말 방송을 목표로 하며 오는 24일 참가자 모집이 마감된다.